발이 안 들어요. 기름이 아직 기름이 기름기가 있네요. 그래도 냉동해 놓겠다. 소금 간도 살짝만. 소금 간 안 하실 건 어차피 그렇게 찍어 먹을 거니까 많이 안 하죠. 오이, 소금 너무 예쁘다. 어쩔 수 없다. 후추를 이렇게 많이 뿌리면 안 돼.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후추를 살짝만 뿌려야 돼. 살짝만. 제가 원래 워낙에 이렇게 손이 큽니다. 여러분 뭐든지 많이 뿌려야 돼.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찍어. 아 여러분, 후추를 이렇게 많이 뿌리면 안 된다. 요리에다가 계속 재채기가 나요. 이 후추 이렇게 많이 뿌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일단 뭐 뿌려놨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1번 밀가루를 살짝 걸치고, 그 다음에 2번 계란물을 놓치고, 그 다음에 빵가루를 뭉쳐야지. 일단 중간에 아직 안 됐어. 빵가루를 많이 뭉쳐야 돼. 많이. 그래서 꼭꼭 꾹꾹 눌러야 돼요. 그래야 더 바삭바삭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한 마리만 해도 되겠다. 다음부터 한 마리만 하자. 그지? 네. 자, 투하. 와우. 와우. 조심하세요, 여러분. 기름 튀면 화상이 있습니다. 노릿노릿하게 익히면 됩니다. 시청자님들, 이 기름에 튀기면 다 맛있지 않겠습니까? 프라이팬이 작아서 많이 안 들어간다. 두 번에 나눠서 튀겨야겠네. 노릿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잘 중간중간 이렇게 잘 보시면서. 와, 냄새. 냄새가 이거. 우와, 냄새 뭐예요, 냄새. 벌써 막 고소한 냄새가 막 나는데요, 이거. 와,
냄새 죽이네요. 장군님 맛있겠죠 이거? 네.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먹고 싶어요? 이거 내가 다 먹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욕심은 부리고 봅니다. 아 맛있게 익고 있어요. 와. 이거를 또 우리 둘만 먹자니 이거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떡합니까 시청자님들. 야 이제 먹어봅시다 시청자님들. 힘들었습니다. 예. 와 소리 보세요. 맥주를 따르고 어우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맥주가 손이 시립니다. 손이 시려. 어우 소장군님 것도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소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놓고 한잔 해봅시다. 짠. 아, 와, 와, 머리가 아픕니다, 시장님 머리가. 이건 이제 소장군이 집에서 만든 타르타르 소스인데, 이거는 그냥 시중에 있는 거 사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청양고추인데요. 조금 이게 기름지다 보니까 좀 느끼한 거를 잡아줄 겸 이 청양고추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조금씩 튀김에 얹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찍어서 일단 찍고 그냥 얹어요. 얹어서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맛있네요. 오, 와, 뜨거.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청양고추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섞어가지고 청양고추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릇이 얕아가지고 지금 잘 안 퍼져요. 이거 소장군이 지금 이렇게 뭐 이뻐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저로 보세요. 이거 레몬즙을 너무 이거 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퍼지지도 않는데 이거 소장군이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어서 붉어져서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청자님들. 이런 거는 블로그에서 하는 거고요. 그냥 먹기 편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서 이 맥주 한잔 먹고 아 짠.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살 보세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굉장히 고급진. 떨지 마세요 손 좀. 밥 먹을 때는요 소상군님 밥 먹을 때는 잔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개 됩니다 개. 생선가스가 지금 너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생선가스 이거 진짜 맛있고요. 꼭 시청자님들도 한번 해 드셔보시고 일반 우리 그 일단 뭐 케첩도 맛있을 것 같고 칠리 소스도 맛있을 것 같고 굳이 뭐 타르 소스 아니어도 간장 소스나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칠리 소스 추천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어? 오